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스타킹을 안 신어요. 10월 말 한파라더니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한파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다행히도. 그래도 겨울 코트 처음으로 꺼내 입었어요. 지금이 6도인데 아까 날씨 보니까 최저가 2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서리, 차에 서리가 꾸준물. 이제 데일리룩 촬영하고 편집하고 뻗었어요. 거의 11시? 11시 돼서 그냥 누워서 잤거든요. 오늘 열심히 또 해야 돼요. 오늘 못 가겠다, 친구들 만나러. 그면 일인가 네가 만나자 한마디 시간이 부르나 너와 나 생각해봤어. 전박에 과속방지 턱이 있습니다. 너의 발맞추려 할 때 저희 여기 저희 집 근처는 단풍이 벌써 많이 져서 다 떨어졌는데 아, 오늘 출근하면서 마카롱 싸가가지고 같이 커피에 도란도란 먹으려고 했는데 마카롱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제가 맨 아침에 가는 길에 마카롱집 열었으면 들렸다 가도 되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는 열지 않으니까. 요즘에 군것질 거리가 엄청 늘어가지고 가서도 과자를 너무 많이 먹거든요. 특히 새우깡. 새우깡은 제 기준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런지 새우깡이 엄청 아무튼 안 좋은 과자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요즘에 새우깡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깔라만시를 항상 밥 먹고 마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날씨 추워져가지고 따뜻하게 마시거든요. 여러분들 깔라만시 진짜 차로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뜨겁게. 진짜 맛있어요. 어쨌든 그런 깔라만시를 한 두 잔 정도 이렇게 마시면 이게 속에서 좀 정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과자를 먹고 나서.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깔라만시를 좀 많이 마셔야겠다. 제가 요즘에 또 비트주스도 아침에 계속 늦잠을 자거든요. 비트주스 마시면 좋은데 그 정도의 부지런함은 안 되니까. 축하 축하 축하. 약 300m 앞. 이따가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남은 마카롱. 요즘에 여러분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나왔더라고요. 3세대인가? 제가 뭐 몇 세대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고 제가 아이패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 주위에서 되게 아이패드를 많이 사가지고 괜히 막 인스타 올라오고 하니까 관심도 없다가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런 기능도 있네? 한 번 더 보게 되고 어느샌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또 관심 있게 여겨봤죠? 그리고 애플은 진짜 광고를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광고를 보면은 저는 무조건 사고 싶어져요. 아이패드를 산다고 해서 어디다가 쓸 거야 물어보면은 모르겠어. 그냥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지 않을까?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화면이 커서 좋기는 한데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꼭 사야 될 이유를 아직 모르겠는 거죠. 포토샵도 이번에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 이거 맥북 쓰면서 포토샵이 없어가지고 썸네일 만들 때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탐이 나고 오히려 이 맥북보다 아이패드가 더 기능이 뭔가 많아 보이고 엄청 좋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사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턱하니 사기는 조금 비싼 값이잖아요. 그러면 한 150만원은 필요한 것 같은데 맥북보다 싸긴 싸도 그게 제가 그 돈이 어디서 턱 나오는 돈도 아니고 고민을 진짜 진짜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또 살 것 같죠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로 갖고 싶다고 해서 턱 사지는 않고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될 텐데 요즘에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거는 너무 녹차다.
서버 가서 디카페인이라도 사올걸. 마카로 만드는 게 엄청 어렵다면서요? 저기에 테이블, 노트북 테이블 사놓고 잘 안 쓰게 되네요. 요 산세베리아랑 엄청 여기 키 이거 키 큰 것 좀 보세요. 얘가 이름이 얘 진짜 여기까지 자랐어요. 대박. 저는 이제 좀 또 빠르게 편집을 하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한 30분 정도 됐고 잘 준비를 했어요. 이거 국민 안마기죠? 아파. 아파, 씨. 아파. 아, 올라갔대요. 자야지. 안녕.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제 겨울 코트 입고 갔는데 조금 짐이었어. 아침에만 입고 바로 벗기 때문에 오늘은 안 가지고 갈래요. 레몬. 이거 너무 쬐깐해가지고 아껴버리게 돼요, 레몬은. 자몽은 엄청나게 큰데. 양말 하나 챙기고 꿀잠 자렴. 캔 거의 다 마셔가거든요. 나가서 가족들이랑 좀 더 마시고 들어올게요. 안녕. 식욕 폭발해가지고 만두 굽고 있어요.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는데 에고가 지금 좀 괜찮아요. 결혼식 때 뭐 입고 갈지 생각해야 되는데 소주를 처음부터 소주를 마실 걸 그랬는데 처음부터 소주를 마시고 싶다. 내일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어제 너무 혼자 술 많이 마셔가지고 아침에 막 속 안 좋고 아 힘들어요. 또 오늘 이렇게 입었다고 파우치도 바꾸는 정성. 파우치 바꾸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 소고기가 엄청 땡겼는데 어제부터 소고기 롯데마트에서 할인하더라고요. 20% 봤어요. 구워먹어야지. 여러분 빨리 먹고 싶어서 빨리 껐어요. 맛있겠다. 아 굵은 소금밖에 없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자취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기 먹기 힘들 것 같아요.
진심 양송이가 너무 맛있어요. 다음엔 양송이만 사서 구워 먹을래요. 먹는 건 좋은데 치우는 게 진짜 깝깝해요. 여러분, 겨울왕국 2가 내년에 11월 달쯤에 개봉한대요.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오늘 뉴스 기사 보고. 영상들을 옮겼는데 세상에 폴더가 엄청 많아요. 저 되게 영상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제가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혼식 가려고 옷 사는 게 좀 아까워가지고 입어볼게요. 아니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나? 이거를 제가 처음에 걸어놓을 때 옷걸이에 잘못 걸어놓은 거죠. 그냥 걸어놨는데 니트류다 보니까 옷걸이 여기 자국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깨에. 그거를 나중에 알고 나서 제가 접어가지고 걸어놓긴 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조금 어깨가 여기 튀어나왔어요. 보여. 근데 이거를 스팀 다리미로 하면 좀 괜찮아지나? 스팀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고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예식장 갈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 야외 결혼식인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촬영을 잘 못하고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고른 원피스에 그냥 코트 입었어요. 코트의 고민 흔적들. 이거는 원피스. 여러분, 저는 결혼식장에 왔는데 조금 더 걸어서 올라가야 된대요. 신랑과 신부가 여기서 홀레마당을 지르고 있으면 평생으로 얼마나 좋은 일들이. 신부 입장! 편집하는데 진짜 계속 용량이 부족하다고 떠가지고 이게 날아갈까봐 편집 프로그램도 한 3, 4번 이상 계속 오르나서 끄고 다시 켜고 했거든요. 주말에 촬영을 안 하고 좀 쉬었거든요. 이제 또 평일이 다가오네요. 점심에 떡볶이랑 튀김이랑 주먹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화가 되기는 됐는데 느낌이 엄청 배고프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밥을 먹기엔 좀 애매하고
뭔가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자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요즘에 저는 그거 보고 있어요. 루머인가? 이름을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전개에 좀 빡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 주부터 아무튼 그 세일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할인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안 사고 싶은데 자꾸 막 옆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많이 산 건 아니고 뽐뿌는 진짜 많이 왔는데 참고 참았죠. 세일한다는 말만 들으면 이렇게 사고 싶어지는지 꼭 필요하겠다고 느껴지는지. 아, 뭐라도 주워 먹고 싶다. 배는 확실히 안 고파서 그냥 저녁은 뛰어넘을래요. 근데 뭐라도 먹어야 이따가 배가 안 고프지 않을까요? 이거 66걸즈에서 옷 사고 받은 양말인데 며칠째 여기 위에 방치해놓고 있었어. 그래도 요즘에는 좀 신을만한 양말 보내주시죠. 이제 이거 케이스를 또 구독자님이 주신 거로 다시 갈아 끼우고 주마다 바꾸는 것 같은데. 내일 가서 소독솜으로 닦아야지. 여러분, 저는 이제 씻어내고 잘게요. 즐거운 일요일 밤을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안녕. 오랜만에 이거 입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약속 있는 걸 까먹고 있다가 친구가 오늘 만나는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때서야 생각났거든요. 진짜 다행히 다른 약속 안 잡아서. 아, 저희 차 놔두고 갈 건데 술을 먹겠다는 의지. 차를 놔두고 갈 건데 제 차는 우선 여기다가 주차해놨고 친구가 퇴근하는 길에 또 친구 차 놓으러 가면서 저를 태워서 가기로 했어요. 아, 배고프다. 지금 너무 배고파요. 오늘의 메뉴는 곱창입니다. 곱창 아시죠? 제가 푹 빠져있는 그 곱창집. 근데 우리 어차피 차 놓고 거기는 차 놓고 오면 뭐 여기서 거기서 거기지. 좀 술 먹고 움직여야 돼. 먼저 집에 왔어요. 제가 통금이라기보다 외박이 안 되거든요. 거의 12시가 돼가지고 저의 옷장이 방에 연결되어 있어서 옷을 갖다 놓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여기다 놔두고 얼른 씻고 자야겠어요. 괜히 옷 갖다 놓으러 갔다가 잠 깨시면은 곤란하니까. 아,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그래도 최근 들어 제일 많이 마신. 아, 지금 너무 배불러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제가 1차에서 곱창 먹고 2차에서 곱창 먹고 3차에서 마른 안주로 먹었는데 마른 안주랑 견과류랑 안주로 나와가지고 진짜 폭풍 흡입을도 했거든요. 아, 진짜 최근 들어 또 제가 아무리 과식을 했다고 해도 최근 들어 먹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저 씻고 와서 얼른 잘게요. 내일 만나요. 데일리룩에서
이 색깔 한 번 더 샀다고 말씀드렸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스커트는 요거. 저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자다가 화장실 두 번 가고 아침에 지금 너무 아직도 계속 배부르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제가 다음 주에 피검사를 해야 돼요. 또 이제 관광검진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피검사거든요. 항상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걸 체크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피검사를 한다는 그 긴장감이 어제부터 확 돌았는데 1차를 곱창 먹고 2차도 곱창 먹었어요. 난 쓰레기야. 그리고 3차를 마른한 줄 먹었는데 제가 또 마요네즈만 먹는 걸 좋아해요. 마요네즈, 고추, 장 이렇게 많이 섞어주잖아요. 마요네즈만 주세요 해가지고 마요네즈에다가만 먹는 걸 또 엄청 좋아해요. 난 쓰레기야 진짜. 그럼 가서 진짜 화장하는 내내도 빨리 가서 깔라만시를 깔라만시를 마셔야지. 이 생각뿐이었어요. 어제 소주도 깔라만시 소주 한 병 마셨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미세먼지 좀 보세요. 하늘 색깔이. 이게 하늘이냐? 터뜨리고 불닭은 여기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루머의 루머의 루머 드라마 보면서 먹으려고 별로 왔거든요. 엄청 흥미진진한 곳에서 끝나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지금 제가 그때 보다가 잠들었거든요. 여러분 저 식욕 억제하려고 양치를 선택했어요. 이럴 거면 양치를 왜 했지? 소시지 사러 갑니다. 처음 패딩 개시했는데 아직 패딩 날씨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이 좀 덜 추워서. 뒤에 붕어빵 있는데 현금 가져올 거야. 김에 젤리도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게 2+1이거든요. 이거 마늘 사오려고 했는데 딱 한 개밖에 없어서 그냥 이거 마늘 프랑크 다른 종류 사왔어요. 아 이거를 인터넷에서 사면 더 싸려나? 좀 많이 사놓을까요? 한 번 꽂히면 또 제가 계속 찾거든요. 몇 분? 30초? 40초 돌려야지. 아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건강에는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참네. 맛있다.
다음 주면 저 관광검진 한다던 날이 바로 수능 날이잖아요. 진짜 신기하게도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는 아마도 초등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초등학생 있으신가요? 초등학생? 없는 것 같고 중학생부터 중학생 우리 학교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도 꽤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3 친구들 곧 수능을 볼 텐데 너무 많이 떨지 말고 이게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당연히 당일이 되면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고생한 만큼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좋고 후회 없이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수능 끝나면은 떡볶이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도 다 하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공부하느라. 네, 작년에도 수능 보는 구독자님들이랑 이렇게 응원하면서 보냈었던 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잘 준비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